얘는 네. 대박과 반대로 안 좋은 거? 거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쪽박이라고 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거를 미리 알려주신다면 네. 조금 조심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처음이라 또 이해를 해주세요. 네. 처음 저는 아 정말요? 네. 다행이다. 저는 이제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아니다, 구리면 구리다. 이런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고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살려드려요. 네. 구독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쁜 띠? 이건 정말 안 좋은 것도 얘기해 드린 거. 진짜 안 좋은 거. 그렇다면 27세. 27세는 갑자기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 언니 아프다면 몸이 조금 뭐 무겁다, 머리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병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갑자기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38세.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하는 거나 사람 만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뭔가 약속을 하는 거 있어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그냥 금전 문제죠. 그게 금전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53세. 좋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래도 53세도 좋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그렇게 신중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일을 좀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2세 주변 내 가족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슬픈 일, 그런 사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에 그거 거기까지. 또 나쁜 띠? 이건 정말 안 좋은 것도 얘기해 드린 거. 진짜 안 좋은 거. 또? 안 좋은 건 다 얘기하기 어렵다, 그죠? 진짜 안 좋은 거는 얘기해 주라. 근데 이제 끝났어요. 안 좋은 거 그만 얘기하라고.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게 또 있으면 얘기 드릴게요. 근데 얘기 드렸어요. 진짜 안 좋은 거. 구독 좋아요. 죄송합니다. 신부님께서 공수를 주실 때 네. 제자의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네. 실제 느끼시는 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담이긴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여쭤보고 갑자기 입으로 전에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뭘 여쭤보지 않았지만 알려주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은 머리로 가장 많이 읽히고요. 보여지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색깔로 막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가장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은 파노라마처럼 따다다다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좋은 모습이나 특별히 안 좋은 모습 이런 거는 보여주시고. 근데 보통 이제 입으로 많이 더 제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아직 낯설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알매 심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심하다는 취지로 2021년에 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 나이. 네,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신축년에는 물론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쪽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신축년에 2021년 정말 조심해야 될 띠를 네, 제가 몇 분 호명해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2021년도 신축년에 네, 조심해야 될 띠, 정말 조심해야 될 띠를 말씀드리기 전에 2021년도 신축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청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이별, 이혼, 손재, 사업 실패, 관제수 또는 사고수 등으로 액난이 많이 겹치는 악수를 같이 갖고 있다. 네, 신축년의 청기예요. 그런 청기를 토대로 지금부터 띠를 호명해 드릴 건데요. 참고하셔서 무사무탈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지침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개미생 19살 되시는 남자분. 교제에서 특히 송사 12수가 있고요. 관제구설을 잘 피해 가셔야 되는데 이 띠 같은 경우는 특히 조상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는
해가 신축년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모생 20살 되시는 여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을 건강수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이분은 질병을 유념하셔야 되고 수술이나 실물수, 동토로 인해서 이제 신적으로 얘기하면 산신바람이 분다. 네, 그래서 그 바람이 무서울세라.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살 되시는 갑술생, 이 띠의 남자분이 해당되시겠는데 특히나 애정관계 문제로 인한 송사시비 관제수, 사람의 동법으로 인한 운기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유생 29살 되시는 분이신데 개유생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고수, 질병, 불시에 당할 수 있는 병마, 재난의 사고수가 비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37살 되시는 을축생 되시는 남자분에 해당하시는데 이분 또한 특히 상문살, 관제구설, 귀신병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해가 신축년에 들어오면서 날삼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7이 되시는 관계로 또한 성주에 운도 들어오지만은 이런 악재가 더 많으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은 정말 조심해야 될 띠 중에 들어오신 분이 축생 48 남자분하고요. 네, 병호생 56 여자분이신데 이 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신축년에는 질병, 사고, 인동살, 배신, 시비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은 시기가 신축년에 만나게 되는데요. 네, 잘 살피셔서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4세 무술생 남자분과 65세 정류생 여자분에 해당하시겠는데요.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축년에는 동토살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띠이다 보니까 이사나 변동이나 확장 또는 사업자는 사업자 이전, 상업자는 상업자 이전할 시에 동토를 잘 가려서 시행을 하시면 네, 큰 탈을 모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73세에 해당하시는 기축생 남자분과 74세에 해당하시는 무자생 여자분, 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자손바람이 크게 붑니다. 그 자손바람이 부는 것은 곧 조상바람이 불 수 있고요. 또 산수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서 아마 이 가정적으로 우환이 많이 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잘 살피시길 바라시고요. 다음은 82세 경진생 남자분과 83세의 기묘생 여자분,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원행을 잘 살피셔라. 네, 멀리 이동을 하시는 거, 또 여행을 하시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음식 주당수가 내년에 끼는 해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잘 가리시되 상문, 결혼식, 외부로 출행하셔서 만약에라도 음식을 먹어야 될 때는 네, 그 탈을 잘 잡으시고 그 탈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음식 주당살이라면 생일잔치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생일잔치도 물론 해당이 되죠. 네, 생일에 가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주당살이에요. 네. 자기 생일을 좀 챙기면 안 되는 게 좋겠네요. 이분들은 자기 생일을 드시지 말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뜻이겠죠. 네, 생일만 그냥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구독. 네, 지금까지 신축년에 정말 조심해야 될 띠를 제가 호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조심 하셔서 큰 우환은 막아가고 좋은 일은 발복시키셔서 내내 건강하시길 대원살 맷돌할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탄과 반대로 2021년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 나이가 있을까요? 네, 있죠. 제가 일단 세 띠를 골랐어요. 말띠, 양띠, 용띠. 말띠 같은 경우에는 소하고 같은 초식동물이에요. 양띠도 초식동물이야. 근데 내년에 신축년하고 합이 안 들어가. 합이 안 들다 보니까 부딪히는 형국이야.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기도해서 받아봤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31살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불화나 근심 걱정의 거리가 좀 많이 생기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구설과 망신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고 내 입 좀 단속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회사나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조금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무호생 말띠 같은 경우는 함부로 투자하지 말래요. 왜냐면은 손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지 중간은 간다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병호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피본대요. 관제 구슬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각종 사고나 사기, 유혹,
질병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좀 겪고 인간들 많이 믿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세요. 현재 상태를 잘 보살피고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잘 보라고 하시거든요. 누군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모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주당이라는 게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상가집이나 애기 돌잔치 혹은 결혼식 같은 거 조금 금물 하셨으면 좋겠고 상문부적이나 피부적 혹은 음식주당 등으로 내가 몸으로 조금 친다고 하세요. 그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양띠로 넘어가 볼게요. 양띠 같은 경우에는 신미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들어오는 해고통고라든가 혹은 이별수 등을 조심하래요. 옆에 사람들과 이별수가 있으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옆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하지 말란 소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희생 같은 경우에는 사사건건 시비가 들어온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사람들이 내가 눈에 이뻐 보이지가 않는가 봐. 그래서 마음이 다칠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 좀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키래요. 왜? 내가 또 시비와 구설로 인해서 힘들 경우가 생기거든. 그만큼 고통받고 관제 구설까지 혹은 명예훼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을미생 같은 경우에는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자리래요. 그냥 그 자리에도 숨쉬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해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개미생 같은 경우에는 운이 너무 하락세야. 너무 하락세다 보니까 아파.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용띠 같은 경우에는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아플 수 있대. 내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많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존감을 조금 내세우라고 하네요. 무병이래요. 이름 모를 병이 조금 온다고 좀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내 실수로 인해서 큰 화를 겪는다고 해요. 큰 화를 겪는다는 게 내 말 한마디에 내 부서 혹은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남 탓하지 말래요. 핑계대지 말래. 내 판단 미쓰고 과감히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그 시간도 흘러간다고 해요.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대. 그냥 살아야지 뭐 어떡해. 조용히 살아야지 조용히 흘러간대. 시간이 약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나 그런 것들, 손재, 사기, 이별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누군가가 내 등지에 칼을 꽂는다 그래. 그래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혹은 진짜로 밤에 늦은 밤에 안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배풀을 해요. 왜? 자식들 때문에 집안에 조금 금이 간대. 그래서 줄 거 있으면 그냥 주세요. 갖고 있지 마세요. 어차피 그분들 자식들이 효도할 거예요. 효도할 거니까 꾹 쥐고서 안 주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그거 주면 그거 더 크게 될 거니까 주시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새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용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대박날 수 있다 대박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네. 띠다라고 네네. 병신 용띠를 조금 제일 거기는 호불호가 되게 갈 것 같아. 모 아니면 도. 잘 될 사람들은 아예 잘 되고 안 될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거. 그렇게 보여져요. 이분들이 그래도 하반기 남은 하반기에 준비 좀 잘하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신축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그랬잖아. 두들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만큼 내가 조심하고 비켜갈 거 비켜갈 수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까꿍! 안녕하세요. 연금하실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2021년 대박나는 나이. 네네네네. 그다음에 사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도 부탁드렸었는데 아 그랬었나요? 네 선생님께서 싫다고 깜나요 지금 이번에는 취지가 좋습니다. 아 네네네 2020년이 너무 힘들어서 네 더 힘들어지지 말자는 나이 아 어떡하죠 21년도는 더 힘든 아,
조심해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조심합시다. 내년 한 해는.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해주셔서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2살, 올해로 32살 기사생이신 분들. 기사생이신 분들은 마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음의 상처. 그렇죠.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약간 있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신수가 약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남자든 여자든. 원치 않는 임신이에요. 네,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그리고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틱틱대다가 12수도 같이 동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사생이신 분들은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세 가지만 좀 중점을 두고서는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36살 현재 올해 36살 을축생이신 분들, 소띠시죠? 소띠신 분들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소처럼 일만 하시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건강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좀 점검을 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병원에서 좀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게 살짝은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 과로를 많이 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을축생이신 분들은 내년 한 해는 건강검진의 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44살 정사생이신 분들, 정사생이신 분들은요, 내년 한 해 동안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울함,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귀찮아지고, 또 혹은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대인기피까지 오실 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44살 올해로 정사생이신 분들은 우울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6살 을묘생이신 분들, 우리 을묘생이신 분들 내년에는 원래는 운이 들어오는 분들인데요. 운이 들어오는 만큼이나 큰 운이기 때문에 사고수라든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 가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낙마수가 같이 비춰져서 보이는데요. 을묘생이신 분들, 토끼띠죠. 올해로 46이신 을묘생이신 분들은 내년 한 해 동안은 걸어가다가도 아니면 차를 타고 움직이시더라도 내가 뜻하지 않게 살짝 사고가 날 수가 있다. 특히나 넘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가 있다. 다리를 삐일 수가 있다. 그러니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50, 올해로 50 신해생이신 분들은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운기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운기가 동반돼서 들어오면서 약간 마음이 들쑥날쑥 하실 건데요, 신해생이신 분들 자세하게 잘 좀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누가 무언가에 투자를 하라고 좀 이렇게 좀 주변에서 시끌벅적 할 일들이 있으실 건데, 재물의 손재수라든지 돈관리에서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좀 나갈 일이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신해생이신 분들은 금전관리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더,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더 강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4살 올해로 정미생이신 분들, 양띠분들이시죠? 정미생이신 분들은 구설이, 괜한 구설이 따른다 그러셔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미생이신 분들 괜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그냥 툭 하고 내던진 말에 소문이 헛돌아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해가 되니까요. 항상 입조심, 그리고 항상 한번 걸르고 생각하고 한번 걸르고 얘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서 내년에는 구설수를 좀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68 개사생이신 분들, 올해로 68이고 개사생이신 분들이에요.
뱀띠시죠. 내년에는 집안에 약간 시끌벅적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약간은 속상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건강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볕이나 아니면 추울 때 갑자기 나가시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서 약간은 비틀거리실 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68 개사생이신 분들, 집안일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약간 비틀거림이 있으실 수가 있다고 하시니 예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김없이 적어놓으신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제가 항상 저 어제 새벽에 3시 넘어서까지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령님들의 공수로 기도 끝에 받은 거고요. 제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나이에 대한 달력이고요. 기도 끝에 받은 신령님들의 공수입니다. 내년의 공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끝에 받은 신령님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나는 나이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반대로 조금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일기예보를 한번 알려주시면. 일단은 2021년 조심해야 되는 띠는 올해 55세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 오. 네, 내년이 조금 건강으로 끓을 수도 있고. 스스로 답답함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올 연말에서 내년 수전에는 문서 이동을 하거나 문서 변동을 하신다거나 직업 이동을 혹여나 사업 안건 변동을 하실 때는 평상시보다 돌다리를 더 많이 두들겨서 건너보자라는 그런 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이동을 줌으로써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운의 변화가? 이동을 하면서 변화를 생기는 거는 그건 당연하고요. 네네, 당연한 건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수가 나쁘거나 운이 조금 떨어졌을 거나 아니면 잠시 잠깐 운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 마음은 급한 채라 너무 빨리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실수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을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스스로 마음은 급한데 주변 상황이 뭔가 되어지진 않고, 그렇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뭔가 해야 돼요. 마음은 급하잖아요. 또 50대 중반이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나이층, 연령층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고를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리고 잘만 또 넘어가신다면 좋은 일이 있기 전 나쁜 일을 소소하게 땜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급한 대로 너무 직선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특히 운이 잠시 잠깐 그럴 때는 변화 변동의 문제가 생길 일이 많거든요. 방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2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 김희생 분들. 79년생. 아니. 왜요? 왜 내년에도 안 좋아해서? 내년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대표님은 안 좋은 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저는 안 좋다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안 좋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좋은 게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셔야 되고, 자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을 했거나 뭔가 좀 움직였다거나 미리 올 2020년 경자년에 뭔가 해놨던 분들, 뭔가 좀 변화를 한다, 변동을 한다, 마찬가지 아까 병호생 말띠들하고 비슷해요. 뭔가를 했을 때 조금 더 큰 결과를 봤는데 좀 결과에 못 미친다. 그러면 사람은 덜커덩 뭔가를 또 더 집어들죠.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병호생하고 김희생의 둘 공통점 뭐냐면 올 하반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2021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포인트를 올 하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은 즉슨 2021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병호생 말띠, 김미생 양띠 여러분들은 사실상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이런 운들 자체가 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 그 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하반기 때 좀 곡간을 채우고 네.
21년도에 좀 버티고 22년도를 맞이하면 되는 건가요? 그 비슷한 건데 살짝 뭔가 대표님이 아쉬워라. 올 하반기에 준비, 계획, 아까 얘기했던 자금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그러면 2021년은 말 그대로 새롭게 움직이시되 조심하라. 새롭게 움직이시고 또 뭔가 변화를 주시되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너무 급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자면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수전이고요. 그게 지나가시면서 사실상 운이 들어오기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네. 또 조심해야 될 분들 있을까요? 64세의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 내년에는 다른 거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건강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전이 크게 나갈 일은 웬만하면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바꾼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호의롭게 뭔가 금전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조금 치일 수 있다 보니 너무 큰 일이라든지 몸이 힘들어지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한 템포 쉬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아는 선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답변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 위기도 기회가 되고 기회도 위기가 된다는 점 그것만 잘 활용해 주신다면 사실상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윤택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